김현정의 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젯밤 여자 쇼트트랙 계주팀의 금메달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역시 여럿이 하나가 돼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달리는 그 모습 자체가 감동이 되군요. 하지만 지난 이틀간 벌어진 여자 빙속 팀 추월 선수들의 논란을 보면서는 경쟁으로 얼룩진 우리 빙판계의 민낯을 보는 듯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민낯, 지금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의 파문이 잦아들기도 전에 이번에는 영화 배우 겸 교수였던 조민기 씨의 성추행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민기 씨 본인은 여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학생들의 아주 구체적인 증언이 밤사이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쇼 2부에서는요. 학계의 성폭력 사례를 SNS에 처음 올렸던 분, 그 당시에도 상당히 파장이 있었는데 이분이 오늘 첫 방송 출연을 결심했습니다. 그분의 증언 직접 확인하시죠.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첫 포인트, 금메달 레이스부터 체크해야죠. 어제 팀워크가 빛났습니다. 예. 쇼트트랙 여자 계주팀 역시 세계 최강임을 입증을 했죠. 최민정, 심석희, 김아랑, 김혜진, 이유빈. 맞습니다. 어젯밤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에서 4분 07초 36일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런데 예. 중요한 거는 팀워크가 무엇인지를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러죠. 대표팀은 중반 들어서 2위로 올라가다가 다시 3위로 내려앉기도 했는데요. 예. 그러다가 마지막 6바퀴를 남기고 김아랑 선수가 바톤 터치 없이 질주해서 2위를 탈환했습니다. 예. 이후 심석희가 완벽한 위치에서 최민정을 밀어주고 최민정이 결국 중국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선 거거든요. 잘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앞서 예선 때는 경기 초반에 이유빈 선수가 넘어졌지만 바로 전열을 가다듬어서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게 됐지 않습니까? 기억합니다. 예, 이로써 어쨌든 우리 대표팀은 역대 8번 치러진 쇼트트랙 여자 계주에서 모두 6개의 금메달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게 스포츠죠. 네. 나만 잘났다가 아니라 이게 스포츠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기대했던 건데 올림픽에서. 예. 최악의 팀워크를 보여준 팀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여자 팀 추월 대표팀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죠. 예, 예. 어제 대표팀 백철기 감독 또 김보름 선수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경기 내용에 대해서 죄송하다면서도 팀 추월에서 뒤로 쳐졌던 노선영 선수를 두고는 본인 스스로가 마지막 주자를 그렇게 선택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저도 이 기자회견 보면서 아 그랬나 보다라고 했는데 노선영 선수가 따로 인터뷰를 또 했다면서요. 네. 따로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그러니까 김보름 선수와 감독의 얘기가 틀렸다. 네.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또 팀 안에서 대화도 없었다. 또 갈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네요. 와, 참 안타깝습니다. 이 저 스피드스케이팅 팀 주월 대표팀, 여자 대표팀. 오늘 7-8위전이 예정돼 있잖아요. 네네. 과연 팀 내 분위기를 어떻게 수습해서 이 선수들이 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합니다. 다음 포인트 가죠. 네, 문화예술계 잇따르는 미투입니다. 배우 조민기 씨. 조민기 씨는 이제 문화예술계 사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수라는 직책을 가지고 저지른 일이라서 학계이기도 해요. 네, 청주대 연극학과 교수를 했었죠. 그 예. 과정에서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한 인터넷 커뮤니티 익명에서 의혹이 시작되는데요. 청주대 측이 이미 지난해 말 피해 신고를 접수받고 조민기 씨를 강의에서 배제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고요. 면직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조민기 씨는 근거 없는 루머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지만 학생들은 계속 추가 폭로를 잇따르고 있어요. 오피스텔로 불러내서 강제 추행을 했다 이런 폭로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예, 예. 앞서서 이윤택 씨의 성추행 파문으로 도마 위에 오른 연극계에서도 또 다른 거장들에 의한 성추행이 있었다 이런 주장도 계속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지금 연출가 오태석 씨의 의혹 실명까지 거론되면서 뭐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 파문이 끊이지가 않고 있는데 제가 아까 예고 드린 대로 2부에서 그 학계 성추행을 폭로하고 나선 분 예. 이야기를 좀 직접 들어보시죠. 네. 마지막 포인트 짧게 갑니다. 네,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가 오늘 1심 선고를 받습니다. 1심 선고. 네, 큰 충격을 줬던 사건입니다. 딸 친구를 상대로 성추행, 살해, 사체 유기가 있었고 이영학은 아내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기도 예. 했죠. 그 과정에서 폭행당한 아내가 투신해서 숨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앞서 검찰은 이영학에게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오늘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지켜보시죠.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부가 군산 지역을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다 고 지시했습니다. 한국 GM이 군산 공장을 폐쇄하기로 하면서 1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실직 위기에 내몰린 데 따라서입니다. 예, 한국 GM 오는 5월 말까지 군산 공장은 폐쇄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부평 공장, 창원 공장도 폐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선전포고를 한 상황이죠. GM 본사 입장은 이겁니다. 한국 정부가 지원해달라. 안 그러면 철수하겠다. 심지어는 협상 시한까지 정했습니다. 이달 말까지로요. 관련된 노동자 수만 15만 7천 명입니다. 정부 여당의 고민이 당연히 깊은 가운데 어제 청와대가요. 군산 지역을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은 긴급 TF를 구성해서 한국 GM 임원들 만나고 노조도 만나고 어제 양측을 다 만났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고 또 어떤 해법을 구상하고 있을까요? 국회 환노위원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국 GM 대책 TF의 위원장 맡으셨어요. 홍영표 의원 연결해보죠. 홍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홍영표입니다. 사실은 홍 의원은 그 GM의 전신 대우자동차에서, 노조에서 활동을 하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심경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참, 저도 뭐 2001년도에 뭐 구조 조정을 통해서 정리해고를 당한 사람인데 참 인연이 참 참 이렇게 안 좋은 일만 많이 생기네요. 아유, 네. 그러네요. 일단, 정부가 어제 처음으로 대책을 하나 내놨습니다. 뭐냐면 군산 지역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겠다. 그리고 산업위기 네. 대응 특별지역으로도 지정하겠다.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아, 우선 아시겠지만 군산 지역은 최근에 이제 GM이 폐쇄하겠다. 이 전부터 한 3년 전부터 가동률 2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밖에 일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뭐 임직원들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지역 경제가 뭐 아주 나빠졌죠. 그래서 일단 뭐 고용 위기 지역은 만약에 대량 실업이 발생하게 되면 예. 정부가 행정, 재정, 금융적인 지원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과거에도 뭐 대우 조선이라든지 조선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그런 것이 발동이 됐었습니다. 예. 뭐 쌍용 자동차라든지. 일단 급한 불 끄는 정도 차원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근본적인 해결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없고.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예. 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예, 예. 뭐 사실은 이제 뭐 정부가 마지막까지 GM하고 그 협상을 해봐야 되겠지만 군산 공장을 정말 최종적으로 폐쇄를 해야 된다면 네. 정부가 어떤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장을 GM이 빨리 매각하게 만들어서 그 공장에다가 어떤 다른 신산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구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지금 질문 드리려고 한 거를 홍영표 의원이 먼저 말씀하시네요. 뭐냐면 네. 호주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잖아요. GM이 예, 네. 호주 GM 만들어 놓고 지금과 똑같은 네. 상황이 벌어졌을 때 호주 네. 정부는 어떤 해법을 택했냐면요, 여러분. GM에다가 직접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GM, 아니, 떠나려면 떠나시오. 손 떼려면 떼시오. 철수하게 하고요. 새 진로를 모색하는 걸 도와줬습니다. 그 네. 새 진로를 호주 정부는 전기차 공장으로 전환하는 거를 택했어요. 전기차 네. 공장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매각하는 방식. 이 네. 호주식 해법을 우리 정부도 혹시 염두에 두고 있는가? 이 질문 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저는 뭐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도 이제 그 2001년도에 그 IMF 이후로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예. 그때 이제 회사의 임직원들 거의 절반 정도 회사를 떠날 때도 떠났는데요. 예. 문제는 그렇게 호주 같은 새로운 해법을 찾는 게 예. 굉장히 한 4, 5년 걸립니다, 이게. 아, 그러니까 새로운 진로를 찾는 데만 네. 4, 5년 걸려요? 그러니까 한국 GM이 이제 그 옛날에 대우 자동차가 부도가 나고 예, 예. GM이 인수할 때까지 한 3년 걸렸거든요. 예. 그리고 3년 걸리고 또 인수해서 공장을 정상화시키는데 2006년도부터 회사가 흑자로 전환했다니까 한 뭐 5, 6년을 예. 뭐 아주 고통을 많이 받았죠. 근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예. 뭐 사실은 최종적인 대안으로서는 저희가 반드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철수하려면 철수해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협상에 임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정부로서는 예. 예, 정부로서는 저희가 법과 어떤 여러 원칙 이런 것에 따라서 공장을 다시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줘야 되지만 예. 그 무리한 요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지금 호주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 잘못 드렸네요. 미국 본사, 미국 GM 본사가 네.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는 세제 혜택 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FDI라고요. 해외에서 예. 직접 한국에 투자하는 투자금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세제상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예, 그 해외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GM이 요구하는 세제상의 혜택이라는 거는 예. 그 FDI에 의한 그 제도가 되어 있는 것에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제 처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있었던 회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전례가 없었습니다. 아. 그런데 어찌됐든 GM으로서는 지금 현재 있는 한 3조 2천억 되는 부채를 해소하고 예. 신규로 들어올 때 예. 그거에 대한 어떤 혜택을 달라 이렇게 아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예. 그 부분은 약간 논쟁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새롭게 뭐 2조가 되든 3조가 되든 새로운 투자가 해외에서 들어온다면 그런 그 법조항에 의해서 해줘야 된다는 뭐 그런 해석도 있고 그걸 신규로 볼 기존에, 것인가 아니냐 그동안 예, 기존에 이제 있었던 회사니까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예. 지금 법적으로는 해줄 수 있다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그 홍영표 의원 네. 보시기에도 그러면은 그 정도 혜택은 줄 수 있겠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은 네 이렇게 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사실 저희가 직접 고용만 뭐 16,000 명이고 한 15만 명 그 네. 뭐 한국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GM 본사에도 많이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여러 가지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어제 노조도 만나고 사측도 만나고 그 네. 요구 조건들을 다 제가 들으신 걸로 압니다. 네네. 아, 어떻게 양쪽의 얘기들 듣고 나선 어떠셨어요? 우선 저는 뭐 GM은 그 확실하게 사실 할 것인지 이런 것이 이제 계속 의문이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군산 공장만 철수하고 뭐 나머지도 사실 정말 불안하게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GM이 이 과거의 여러 문제들을 좀 해소하거나 개선하고 다시 새 출발해서 확실하게 좀 공장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런 의지는 저는 확인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 개인적인 거지만. 아, 잠깐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철수하고 네. 싶어서 특히 네.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입니다만은 미국에다 공장을 새로 짓는다 그러잖아요. GM이. 거긴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도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네. 있는 마당이어서 결국은 한국 GM은 철수하는 쪽으로 이미 방향 잡고 이러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들을 많이 하는데 홍 의원이 어제 사측을 만나봤을 네. 때는 그런 의도는 아니라고 보셨어요? 네. 저는 뭐 어제뿐만 아니라 지금 몇 차례 제가 사실 만났습니다. 만나면서 제가 예. 계속 확인했던 것은 예. 정말 이 그 글로벌 GM 본사의 의중이 뭔지 진심이 예. 뭔지 이걸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아무튼 100만 대 지금 체제거든요. 100만 대에 맞춰서 인원과 조직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예. 이것을 한 50만 대로 줄이겠다. 군산 공장이 한 30만 대 정도 생산 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거를 이제 줄여가는 과정이다. 뭐 이렇게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그 캔사스에 무슨 GM이 새로 투자한다는데 GM은 아직도 뭐 미국이나 멕시코, 남미를 중심으로 해외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예. 뭐 매년 이렇게 예, 그러니까 물량을 배정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GM이 지금 뭐 2월 말까지 좀 결론을 좀 완전히 내진 않더라도 어떤 한국 정부로부터 좀 협상 시한을 정했죠. 2월 말로. 네, 예. 협상 답 달라고. 시한이라기보다 진전된 어떤 그 어떤 한국 정부의 의사를 예, 예. 듣고 싶다. 이건 이제 빨리 물량을 여기도 배정을 해서 예. 자기네들이 그런 걸 좀 공식화하고 싶다. 예. 그러니까 2월 말까지는 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해야 자기네들도 확정을 예. 지켰다. 예. 이런 이야기고 뭐 저는 뭐 그것을 협박이나 이런 것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아, 협상 시한은 그럼 그쪽에서 제시한 시한이란 건 의미가 없다고 보시는 거고 우리가 뭐 그것이 뭐 최후 통첩이다. 뭐 2월 말까지 안 하면 우리는 그냥 떠나겠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홍 의원님 네. 지금 문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청취자들한테. 상당히 복잡한 문제여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럼 몇 가지만 좀 정리하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 네. 아, 이 GM이 본사 GM이 한국에서 철수하기 위한 지금 수순을 밟는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홍 의원님 파악하시기엔 그건 아닌 것 같다, 본심은. 네, 그렇습니다. 정부의 네. 지원을 어떻게든지 받아내려고 하는 게 본심인 것 같다, 지금 이 말씀이신 거고. 네. 예. 우리 측 입장은, 우리 정부의 입장은. 네. 무조건 지원은 없다. 그렇죠. 그쪽에서 그러니까, 네. 이 뭔가 확실한 자구책을 내놔야 지원이 가능하다, 이쪽인 거고, 가닥이. 안 되면, 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네. 철수하려면 해라. 호주식 해법 네. 우리는 가겠다라는 것까지 갖고 계시단 말씀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요. 예. 요즘 가장 지금 부실의 큰 문제고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부채 3조 2천억입니다. 예, 예. 이것에 대해서 GM이 책임을 져라. 예. 이걸 책임지고 아하. 그다음에 새롭게 이 공장에 신차종을 생산하기 위해서 개발하고 생산하는 예, 투자해라. 그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신규로 투자해라. 예. 투자를 해서 일자리도 보존하고 예. 이렇게 된다면 그 조건 하에서 한국은 투자를 검토해보겠다. 알겠습니다. 이런 거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까지 GM 본사와 한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불평등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이 구조를 개선해라.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런 요구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말씀. 오늘 네, 여기까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확인됐을 때 정부가 여러 가지 지원할 그, 수 어떤 지원책이라든지 예. 뭐 이런 것을 검토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여러분 지금까지 진행 상황이라는 거 설명을 드립니다. 홍영표 의원님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국 GM 대책 TF가 민주당 안에 꾸려졌습니다. 위원장 맡고 있는 홍영표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 어제도 경기 보셨죠, 올림픽? 네, 봤습니다. 네, 오늘 행간에서도 올림픽과 관련된 내용 갖고 오셨다고요? 네. 어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마지막 경기가 있었는데요. 어제 있었어요. 한 골을 넣기는 했지만 스웨덴에 6골이나 내주면서 졌습니다. 예. 오전 전패에 2득점 28실점. 비록 성적은 초라했지만 이 단일팀 선수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뭐 그 자체로 금메달감이었습니다. 저는요. 그 빙속 팀 추월 팀의 논란 보면서 네. 아 진짜 중요한 건 성적이 아니구나. 맞아요. 하나 되는 모습 끝까지 최선 다하고 활짝 웃는 그게 중요한 거구나를 정말 절감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아이스하키 단일팀이 그랬어요. 네. 한 번도 못 이겼지만 그렇지만 아름다웠던 남북 단일팀의 마지막 경기 네.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경기 끝나고 서로 안아주고 외국인 감독이 눈물 흘리고 저 그 사진 보면서요. 네. 저도 좀 찡했거든요. 그 외국인 감독이 그러니까 단일팀 반대했던 그 감독이잖아요. 네, 맞아요. 대놓고 세라 머리 감독이라고 네,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뭐 우리가 그 마음 또 이해했고. 네네. 예, 그 감독. 경기 종료 버저가 울린 다음에 선수들이 경기장 이제 중앙으로 모였거든요. 예. 링크 중앙으로 모여서 원을 그린 다음에 하나, 둘, 셋, 팀 코리아 이렇게 구호를 외쳤는데 선수들도 감정이 막 북받쳤나 봐요. 선수들도 눈물을 흘리고 예. 예. 벤치에 앉아있던 이 세라 머리 감독도 다시 일어나서 박철호 북한 감독과 포옹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러니까요. 이 머리 감독은 자랑스럽다. 예, 행정적 결정은 정치인이 내렸으나 한 팀으로 뛴 것은 선수들이 공이 컸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오전 전패입니다. 오전 전패지만 성적을 떠나서 너무나도 감동적이었던 남북 단일팀의 마지막 경기. 이 뉴스 행간 살펴보죠. 첫 번째 인간은 70년 분단의 벽을 허무는데 27일이면 충분했다입니다. 70년이네요. 그걸 보니까 진짜. 네. 네. 올해가 그러니까 1948년도에 분단이 공식적으로 됐으니까요. 분단단 이후에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산가족분들도 지금 얼마 안 남았다는 게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 정도 되면요. 다른 나라였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라고 해도 되거든요. 상당히 뭔가가 벌어져 있는 상태죠. 문화적으로도 차이가 있죠. 맞아요. 쓰는 말도 다르고 너무너무 네. 달라요. 근데 이런 선수들이 한 팀을 이뤄서 경기를 한다? 이거 결코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제대로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겠느냐. 그동안 또 고생했던 우리 선수들은 또 뭐냐. 그렇죠. 뭐 이런 공정선 논란도 있었고 예. 한반도기, 인공기, 응원단 논란까지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예. 그런데 경기 결과는 어땠습니까? 스포츠에 정치와 이념이 끼어들 틈은 없었습니다. 서로 선수들이 처음에는 당연히 서먹서먹했겠죠. 예. 생일 파티 열어주고 라커를 함께 쓰면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친해졌거든요. 역시 젊은 선수들이라 그런지 금방 친해지더라고요. 아니요. 나이 먹어도 친해지잖아요. 아니, 나이 먹으면 좀 오래 걸리죠. 나중에는 선수들이 라커룸에서 이 북측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케이팝이 원래 이렇게 그 처음 이 듣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가요요. 예. 네. 케이팝 노래라든가 이런 거 노래 함께 부르면서 선수들끼리 함께 춤추고 아, 그랬다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점점 한 팀이 되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토마스 바우 IOC 위원장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올림픽 정신이다. 아,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분단의 벽은 사실은 27일 정도에 무너질 정도로 그렇게 간과하지는 않았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두 번째 행간 뭔가요? 두 번째 행간은 아무도 서로를 탓하지 않았다입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뭐 여자 빙속 팀 추월팀 예, 얘기 잠깐 스케이팅. 하셨잖아요. 근데 선수들이 어떻게 했어요? 한솥밥 4년 동안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감정 싸움, 갈등. 이 골이 결국은 올림픽 경기장에서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네. 동료 선수들을 뒤에, 선수를 뒤에 두고 그냥 돌아와 버렸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인터뷰하면서의 태도 논란. 네, 책임 전가하고. 뒤떨어진 선수를 결국 무시하는 듯한 인터뷰가 많은 사람들의 그야말로 공분을 샀단 말입니다. 근데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은 어땠습니까? 만난 지 27일밖에 안 됐어요. 네. 오전 전패를 하면서도 단 두 골을 넣었거든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이렇게 서먹서먹할 수 있는 팀에서 서로 상대방의 선수들을 향해서 비난의 목소리를 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네. 스위스 스웨덴전에서는 0-8 참패를 당했거든요. 네. 그런데도 선수들은 몸을 날리고 쓰러지면서 투혼을 불살랐습니다. 네. 북측 선수들이 원래 성적이 굉장히 좋거나 실력이 아주 뛰어났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사실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올림픽 첫 골 넣었을 때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격려를 해주는 모습. 영국 BBC 방송이요. 아름다운 골이 아니라 역사적인 골이다. 한 골 이상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외신도. 예. 그러니까 파벌 감정 싸움으로 얼룩진 빙상 협회는 정말 반성해야 합니다. 아이사킨 팀 보면서 반성해야 된다. 네. 맞아요. 마지막 행간 뭔가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머리 감독의 리더십을 배워야 한다입니다. 예, 그 외국인 감독, 네. 세러머리 감독. 누가 배워야 할까요? 누구예요? 선수들이 아니고요. 남북한 무슨 감독이 아니고요. 남북한 지도자들입니다. 아하. 지금 남북 고위급 회담했고요. 남북 대화 앞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상회담 언제 할지는 모르지만 또 할 수도 있고요. 얼마나 그 사이에 난관이 많겠습니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남북 단일팀을 하나로 만든 머리 감독의 리더십처럼 그런 리더십을 좀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머리 감독 리더십이 뭔데요? 민족 이념이 아니라 순수하게 성적으로 뭔가를 평가하고 공정하게 뭔가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편견 없는 리더십. 예. 그러니까 정치적 고려 없이 예. 선수들을 고르는 권한은 내 거다라고 해서 아무도 반박하지 않을 만한 그런 명분을 갖고 팀을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남북화의 모습들을 보여줄 때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아마 양쪽 모두에서 다른 얘기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어쨌든 뭐 이번 아이스하키 경기 단일팀 보면서 남북화의 상징이 이번에 됐으니까 앞으로 쭉 이런 분위기 좀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가져봤습니다. 예. 최규리님 외에 많은 분들이 공감의 문자 보내주세요. 윤성아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3702님, 아니 한국 GM 경영 제대로 못했으면서 왜 우리나라 정부에다 지원해라 말아라 폐쇄 운운하면서 협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여론이 대부분입니다. 게시판에는. 예, 여러분 해법 좀 주시고요. 2부로 가죠.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문화예술계로 번져가고 있는 미투운동. 충격적인 내용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깜짝깜짝 놀라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학계에서도 성폭력 폭로가 나왔습니다. 아, 뭐 이분은 문화예술계 사람이면서 학계 사람이죠. 배우 조민기 씨에 관한 의혹이 밤사이에 굉장히 구체적인 증언들이 나오면서 본인이 부인하고 있음에도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학계에서의 미투 운동은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이 됐었습니다. 처음으로 SNS에 상당히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올렸던 분. 그 후에는 언론 인터뷰를 안 했어요, 이분이. 오늘 처음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방송 출연에 나선 이분의 이야기 잠시 후에 확인을 하시죠. 그리고요, 저희가 이제 미투 운동의 당사자들, 피해자들 인터뷰를 하면서 그분들이 가장 답답해 하시는 게 뭐냐면, 근데 내가 고백을 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너무나 공허합니다. 어떻게 달라질 건가요? 합당한 처벌이나 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들이 처벌 받습니까? 세상이 변합니까? 이 얘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라디오 재판정에서는 과연 법적 처벌이 정말 가능한 건지, 또 혹시나 이런 피해 사례들을 용기 내서 고백했다가 무고죄로 처벌을 당하는 건 아닌지, 뭐 이런 법적인 쟁점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제 인터뷰는 평창으로 가죠, 역시. 예, 민유라 겜린 아이스댄스 팀의 경기 어제 어떻게 보셨어요? 계량 한복 입고 홀로 아리랑에 맞춰서 정말 멋진 연기를 보여준 민유라 겜린조. 민유라 선수 만나겠습니다.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의 파문이 잦아들기도 전에 이번에는 배우 조민기 씨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아, 조민기 씨는 자신이 교수로 재직 중인 대학에서 학생들을 성추행하다가 학생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교수직을 박탈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건데요. 조민기 씨 측은 지금 루머다 하면서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긴 합니다만 분명한 건 상아탑, 학계에서 역시 성폭력 문제가 존재해왔다는 사실입니다. 학계에서 공개 미투 선언을 처음 한 분이 따로 있죠. 한양대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인데 20일 전쯤에 자신의 피해 사실을 SNS에 올렸고 오늘 용기를 내서 첫 방송 출연을 결심했습니다. 익명으로 연결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아, 한 달도 사실은 채 안 됐어요. 이 미투 운동 시작이 된 게. 네. 근데 각계각층에서 수많은 증언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봇물 터지듯이 이어지는 폭로 고백들 보면서는 어떤 생각 드시던가요? 어디서나 골마 들어가던 일들이 나온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정말 이제 약자의 입장에서는 과장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아, 이 정도는 참아야 되나? 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주변에서가 정말 문제가 심한 것 같아요. 나도 참았으니까 너도 참아라. 예, 그 정도는 참아야 뭐 사회인이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게 보면은 고은 시인이니 이윤택 연출가니 그 분야에서 대가들이거든요. 예, 지금 다 대가들이에요.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강자 중에 강자였기 때문에 약자들이 그들에게 부당함을 당해도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 소리, 그야말로 찍소리 낼 수 없었던 이 현실들. 거기에서 지금 용기를 내면서 한두 분씩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 학계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대학원에 지금도 계시는 거죠? 예, 지금도 신분은 대학원생이고 1년 휴학을 신청한 상태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고발글을 올리는 게 쉽진 않으셨을 텐데 뭐 사실은 이 기억을 떠올리는 게 쉬운 일 아니시겠지만 부득이하게 우리 청취자들께 실태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당시 기억을 좀 꺼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요? 저는 나이가 좀 있는 학생이고요. 예. 대학원생으로 교수님 연구실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교수님 연구실에서? 예, 그런데 입학 얼마 후부터 교수님하고 제일 친하신 어떤 강사님께서 열렬한 관계가 되자, 뭐 뜨거운 얘기를 하자, 뜨거운 관계가 되자, 그런, 참, 민망한 말씀을 건네셨고. 열렬한 관계가 되자? 네, 근데 그런 얘기를 이제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옆에서 하시다가 곧 이렇게 막 손목을 잡고, 막 이렇게 얼굴을, 정말 앞에까지 막 갖다 대거나, 막. 네. 제가 그리고, 그때마다 이러시면 안 된다고 하고 수화 보기도 하고 손을 뿌리친 적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냥 막 억지로 끌어안치시고 당겨서 막 소파에 앉으시고 아 너무 이제 근데 정말 그게 거꾸로는 안 가고 점점 심해지기만 하더라고요. 정도가. 그래서 교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런데 처음에는 저를 굉장히 질책을 하셨고 아니 질책을 뭐라고 질책을 하십니까? 지금 이런 일을 당했다고 얘기하는데 저에 대해 아는 게 없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사회생활한 이력서를 정리해오라고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었고 연구실에서 어떤 일이 나든 그거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연구실 처음 생활 시작할 때 내가 너희들한테 들어도 안 들은 거고 봐도 못 본 거라고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느냐고 그러시면서 나이도 많고 그러는데 너무 그런다고 저한테 질책을 하시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생활한 이력서를 갖고 와라. 그러니까 사회생활 그 말은 사회생활을 안 해봤니? 이거 모르니?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네요. 이제까지 일한 직장에 다 연락해서 물어보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예민하고 그런 사람인지 몰랐다고 하시면서 그 일을 누구한테 얘기를 했는지 그거를 조사했고 예 자신이 분명히 연구실 생활 처음 시작할 때 예. 그런 말씀 하셨어요. 연구실 그게 무슨 딱 말이에요? 처음 시작하는 날 연구실 안에 있는 얘기는 예. 절대 바깥에 나가서 말을 하면 안 되고 연구실 안에서 일어난 일은 봐도 못 본 거다. 네, 봐도 못 본 거고 들어도 못 들은, 못 들은 거고.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아 연구실 안에서 뭐 비밀스러운 연구들 정보를 유출시키지 말아라 뭐 이런 걸로 처음엔 이해하셨겠네요. 아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여쭤도 봤었어요. 그 당시에 바로 예, 그때도 예. 형사 사건 포함해서 전부. 아 형사 사건 너무나 포함해서. 힘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예. 그럼 저는 이거는 뭐 합리적인 게 의심입니다만. 이런 일들이 과거에도 그 연구실 안에서 벌어졌었고 이것을 문제 삼지 말고 봐도 못 본 걸로 해라라는 미리 관리를 한 게 아닌가 언지를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의심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비단 성적인 문제뿐 아니라 그게 정말 그 여학생들은 성희롱하고 남학생한테는 갑질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학원에서는. 예. 비일비재하다는 얘기군요. 아마도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했을 때 뭐라고 반응하셨어요? 제가 저는 이런 상태로는 공부를 할 수가 없다.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대체 어디에 해결을 말씀을 드려야 되냐. 그렇게 좀 읍소를 드렸어요. 예, 예. 그랬더니 그때는 태도를 좀 바꾸어 주시고 예. 그때 아, 그래도 이해해 주시는구나 하고 감사했는데 예. 그랬는데 휴학을 시작하고 교수님께서 그 다음에 가해자가 되셨습니다. 아 처음에 문제가 발생했던 건 담당 교수의 친구 교수였는데 네. 그 다음에는 이 담당 교수가 성폭력의 가해자가 됐다고요? 네.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1년 휴학을 신청을 했고요. 예. 정말 여러 번 전화를 하셨고 자기를 보러 나오지 않는다면서 그러니까 오빠처럼 생각하라거나 저보고 이제 누구 만나는 사람 있냐고 그리고 뭐 삶에서 누구를 진정으로 사랑해 본 적이 있느냐 자기는 지금 무언가를 느끼고 있다 그런 말씀은 명백히 잘못된 말씀이라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아니 그 뜬금없이 뭐 누구 만나는 제가 사람이? 이렇게 괴로워서 교수님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난 직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전화를 제가 피하면 아 그냥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건 거다. 지난번 통화는 왜 안 받았냐 뭐 그런 말씀도 굉장히 많이 체근하셨고 정말 괴로웠습니다. 아예 그 대학원을 그만둘까? 이렇게는 생각 안 하셨어요?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안 하셨어요?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했고 이번에 올린 글도 처음에는 자퇴서였는데요. 그러니까 이윤택 씨의 경우도 그렇고 이 폭로한 사람들한테 세상이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만두고 뛰쳐나가면 되지. 왜 거기에 계속 그걸 당하면서 있었습니까? 그러면은 암묵적으로 동조한 거 아닙니까? 사실 이런 가혹한 질문들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 말씀에 대해 정말 너무나 괴로운 것이 다 아니면 그만두고 떠날 수 있는 건가요? 살아가는 일이 그렇게 그럼요. 가벼운 것일 수가 그러니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여기에서 더 크게 문제 제기하고 사실 떠날 각오를 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왜 이해해 주지 못하는가 그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리고 한국은 정말 좁아요. 좁아요. 그래서 떠나면 그 일을 완전히 떠나게 되는 것이지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예. 그래서 네. 누가 자기 자신이 그렇게 노력한 것을 쉽게 떠날 수가 있나요? 예. 사실 어제 영화배우이자 교수로 활동하던 조민기 씨에 대해서도 몇 년간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고 학교에서 조사를 받았고요. 결국은 면직됐다라는 이런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폭로 글들이 학생들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한 건데요. 네. 같은 학교에서 일어난 소식, 이 소식 들으면서는 어떤 생각 드시던가요? 학교에서 저는 정말 힘은 권력은 분위기구나. 굉장히 잘못을 하는데 여학생들을 이렇게 학생들 모두 있는 앞에서 테이블 아래로 손을 내려서 막 여학생 손을 만진다든가 다들 투명인간처럼 있어요. 아니 거기 회식 자리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시나요? 누구 하나 그 사람을 제지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 교수님을 제지하는 분이 안 계시고 다들 오히려 당황해하는 피해자한테 가만히 있으라는 식으로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예. 여학생은 성희롱, 성폭행은 성희롱 당하면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잠깐만요. 네. 성희롱으로 네. 처음 시작했는데 이게 다 주변의 무기인 조용히 그러다 지나가면 보면 성폭행으로 이어져. 굉장히 쉽게 넘어갑니다. 이것도 목격하신 겁니까? 주변에서 상담을 저에게 한 일이 있습니다. 역시 대학원에 재학 중인 네, 대학원생입니다. 교수에게 네, 특히 대학원생은 문제를 제기한 대학원생이 공부를 계속하려면 예. 다른 교수님께서 받아주셔야 하는데 받아주시는 분이 안 나서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한번 찍히면? 그럼 논문도 제출할 수가 없고요. 예. 학업을 계속할 수가 없어요. 학내 기관에 진정을 한다고 해도 예. 학내 기관에서도 그 교수님께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공정한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걸 이용하는 거군요. 아무 말도 못할 거다, 이 친구들은.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조민기님 보도도 예. 보았지만 학교에서 과연 학생들이 원하는 공정하고 온당한 해결의 과정을 거쳤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이거 20일 전에 이런 글을 올리고 나서 네. 학교 내에서는 이게 다 퍼졌다면서요. 누구라는 게. 제가 실명 계정으로 올렸고. 그렇죠. 네.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저는 사실 이 부분에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감사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제 글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응원 댓글 달아주시고 공유해주신 분들은 제가 정말로 평생 감사하면서 살게 될 것 같습니다. 지지해주신 진심으로 분들, 감사드리고요. 위로해주신 예. 분들, 예. 다만 미투를 선정적으로 소비하시는 모습이 너무 괴로웠고요. 일부 언론들이. 네. 글을 올리는 것도 사실 그런 절박한 마음입니다.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저에게도. 그렇죠. 예. 큰 용기를 내셨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계라는 곳이 워낙 좁아서 이렇게 한번 항의를 하고 나면 문제 제기를 하고 나면 이게 두고두고 명함이 붙어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감내하고 나는 이것을 알려야겠다. 바꿔야겠다 결심하신 거 크게 지지하고 크게 용기를 드리고요. 우리 청취자들도 지금 들으시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용기에 박수를 보내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한 말씀 하시죠. 예. 네. 지금 어디선가 쓸쓸한 눈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도 물론 지금도 힘들고 아직 갈 길이 남았어요. 하지만 정말 전보다 숨을 쉬는 것 같아요.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절대 포기하지 마셨으면 정말 간절히 말씀드리고 응원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스스로를 포기하지 말아라라는 용기를 또 다른 분들에게 북돋워 주시네요. 힘내시고요. 많은 분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지지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20대의 미투 운동 첫 발언자죠. 예, SNS에다가 글을 올렸던 그분 20일 전에 올렸는데 지금 이제 학계로 이 이야기가 번져나가는 상황에서 처음으로 방송 출연, 처음으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용기 내주신 분께 감사드리고요. 익명으로 연결했습니다.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오늘도 라디오 재판정 두 분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아, 이분이 나와야 분위기가 좀 바뀔 것 같아요. 수락관 상공 노상국님 어서 오십시오. 네, 대한민국 인권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수락관 상공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인권운동가 오늘은 저 수락관이 아니라 인권운동 현장에 네, 나와 있는 느낌. 제가 예, 지금 오늘 오면서 라디오 들으면서 예.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많이 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게 대한민국 인권이 바로 서야 된다. 야. 그거를 우리 라디오 재판정에서 한번 해보자. 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수락강 마당새 백성훈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백성훈 변호사입니다. 아, 뭐 이제 점점 초반 멘트들이 세져가지고. 감히 명함을 못 내밀지요. 그러니까요. 그냥 저는 조용히 인사만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일단 설 맞고 처음이잖아요. 설은 네, 그렇죠. 잘 쉬셨어요? 아, 예. 근데 쉬다가 말아가지고. 너무 짧아가지고. 너무 짧았습니다. 그렇죠. 너무 그래도 저는 그 3일 쉬니까 굉장히 좋던데요. 거의 못 쉬어가지고. 얼굴 좋아지셨어요. 네, 근데 살이 좀 쪘죠. 다이어트를 중단하신 아니, 거 아니에요? 다이어트 하면서 살을 많이 뺐다가 설 연휴에는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다시 다이어트 시작하고 있습니다. 잘하셨고. 우리 노 변호사님은 음식도 좀 푸짐하게 하시고요. 예, 네, 저는 사실 밥 되게 잘해요. 요리 잘하실 것 같아요. 손도 큼직큼직하시고. 예, 네, 근데 되게 맛있게 잘 먹었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저는 요즘 요리 좀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아, 예, 실제로. 수락관 책임지시려고. 예, 뭐지, 뭐 자꾸 수락관 상공이라고 해서 그 자리 한번 노려볼까 해서요. 자, 워낙 우리 무거운 인터뷰 끝에 일단은 새해 덕담 나누면서 두 분과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 했습니다만 오늘 재판정의 내용이 역시 가볍지 않은 내용입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흥 연출가 이윤택 씨의 성추행, 성폭행 전력 드러나면서 지금 세상이 경악하고 있죠. 그러면서 성폭력 피해를 고백하는 미투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데 앞에서 우리 대학원생분도 지적하셨듯이 고백을 한 후에 공허하다는 거예요. So what? 그래서 그렇죠. 뭐?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난 뭐가 달라지는 거지? 세상이 바뀌어? 법적으로 처벌이나 가능해? 이런 표현하셨죠. 내 고백이 휴지 조각이 그냥 돼서 소비되는 느낌이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라디오 재판정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투 운동, 그 성폭력 피해자실 폭로 운동에서 법적인 쟁점들을 한번 두 분과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 두 분과 함께. 아, 우선 이윤택 씨 사건 이제 워낙 커가지고 참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 일단 어떻게 그렇죠. 보고 계세요, 노 변호사님? 그 거는 저는 뭐 그 얘기가 하도 많이 나와서 뭐 제가 더 덧붙일 말이 있을까 생각도 해봤지만 드리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그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름만으로라고 여자라는 이름으로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예. 1990년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있어요. 이게 말은 이제 여성 성폭력 피해자가 오히려 세상에서 그 가해자로 인식되면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던. 그런 영화거든요. 원미경 씨가 주인공이었죠. 네, 원미경 씨 주인공이었고 기억나요. 손숙 그 전 장관이 네, 김민종 씨도 네, 나오고 변호사였었는데 이경영 씨도 나오고요. 네. 그랬는데 그 영화를 만들었던 분이 바로 이윤택 씨거든요. 아, 저 이거 몰랐어요. 아, 몰랐어요. 진짜 모르셨어요? 이윤택 감독. 예, 이윤택 감독이 이거를 영화의 그 제작 유명한 각본, 예, 각본을 처음에 썼어요. 근데 이 영화 처음 나왔을 때 얼마나 반향을 일으켰습니까? 대단했죠. 그 줄거리를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예. 임정이라고 하는 가정 주부가 예. 밤에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제 남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성분이 그 강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저항을 극렬하게 합니다. 예. 하는 과정에서 남성분의 혀를 깨물어버려요. 예, 예. 그래서 그 남성분이 오히려 이 여성분이 자기의 혀를 깨물어서 상해를 일으켰던 이유로 오히려 이 여성을 고소를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쟁점이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밤에 싸돌아다니는 나쁜 여자는 성폭력 당해도 싸다. 왜 남성을 너가 이런 식으로 오히려 고소하고 괴롭히느냐. 예. 이런 식으로 내용이 흘러갔던 그런 영화였거든요. 예. 그래서 뭐 우여곡절 끝에 결국 남편도 떠나갔다가 나중에 이제 뭐 문제는 해결되겠지만 그 영화를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윤택
감독이었다는 거예요. 아, 각본을 썼는데 지금 저도 찾아봤어요. 막 그런데 각본 이윤택이네요. 그러니까 진짜. 예. 감독은 뭐 김유진 감독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각본이 이윤택이네요. 그게 이제 실제 판결을 기초해서 만든 영화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피해 여성이 이 성폭력을 가하려는 남성에게 위의를 가했을 때 이게 정당방위가 인정되냐 해서 예. 어렵사리 정당방위가 인정됐던 사건으로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저는 이번 사건이 사실 어찌 보면 서지원 검사의 첫 그 고백으로 시작이 돼서 사회 곳곳에서 지금 이렇게 계속 피해 사실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사회 정말 이런 성폭력, 성추행 문제 굉장히 만연해 있었구나라는 걸 느꼈고 그리고 확실히 내가 무언가 상대방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예. 그 생사여탈권을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윤택 감독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캐스팅권을 다 쥐고 있었잖아요. 연극계에 그냥 거물 중에 거물이고요. 그러니까 뭐 진짜 안마 거부하거나 예. 뭔가 성추행을 하는 과정에서 싫어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게 바로 캐스팅에 영향을 미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예. 침묵하게 됐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미투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피해자가 당당해지는 세상까지는 좋은데 예. 그 다음 단계로 위드유가 같이 가야 그거예요. 돼요. 그러니까 예. 피해자를 보호해주는 사회 시스템이 완전히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데 이제 그 당시에 주변에 있는 분들이 뭐 했을까? 뭐 그분들 역시 아니 그럼 내가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그게 없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렇죠. 우리가 들으면서 진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도 수준의 이런 범죄 행위가 있었던 게 아닌가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이제 고은 시인이나 이윤택 네. 씨나 참 그 분야에서 대가들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인터뷰도 많이 했습니다. 뭐 한두 건 하게 수백 건의 인터뷰. 그러면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하시지만 모르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대가들, 섭외조차 어려운 대가들이었다는 게 이들의 권력이 된 그럼요. 겁니다. 성폭력의 권력이 됐다는 사실이 참 마음이 아픈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자 공허하게 끝나선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법적인 부분을 따져보는 겁니다. 우선 이윤택 씨 성추행 당했다는 거 본인도 인정했어요. 성폭행 여부는 본인은 부인했지만 피해자들의 증언이 아주 구체적입니다. 네. 실명으로까지 나왔습니다. 처벌 가능합니까?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들은 처벌을 못합니다. 지금까지 11건 나왔는데 네, 11건 그 11건은 못한다? 전부 처벌은 못해요. 왜요? 왜냐하면 그게 피해 사실들이 2001년에서 한 2010년까지의 전부 다 11건이 몰려있죠. 지금 나온 건 그래요. 네. 원래 과거에는 이 성폭력, 성추행 사건들은 친고죄라 그래서 고소기간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 피해자가 그러니까, 고소를 해야 되는데 그게 기간이 정해져 네, 있어요? 네, 그렇죠. 6개월이라고 기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2013년 6월부터는 이제 친고죄가 사라지고 예. 지금은 뭐 고소를 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럼 지금 법 바뀌었으니까 그럼 그 바뀐 법대로 처벌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근데 그 당시에 친고죄가 없어지면서 부칙이 붙었었어요. 뭐라고? 부칙이 뭐라고 붙었냐면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은 그 전 법에 따르는 걸로. 소급 적용 못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당시에 고소를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고소기간이 다 도과해서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고요. 근데 이제 그럴 가능성은 남아있죠. 이윤택 감독 예. 이 사건이 그때만 있었을까? 그렇죠. 2013년 이후에는 없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아요. 사라진 이후에 피해자가 나온다면 나오면 달라진다. 처벌을 할 수 있고요. 앞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이제 이후 사건의 처벌에 이제 양형에 좀 가만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휴지 조각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꼭 예.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절대 휴지 조각 아닙니다. 이렇게 용기 있는 분들 목소리가 나와야 예. 사회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그렇죠.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 업계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할 수는 있잖아요. 최소한. 속으로 지금 뜨끔뜨끔하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많을 저는 그런 정도의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너무 공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허해하지. 위로까지 좀 전해주셨어요. 자, 어떤 이윤택 씨에 관련돼서 지금까지 나온 11건은 친고죄 사라지기 전 내용들이기 때문에 처벌 불가라고. 성폭행도 그래요? 예, 네, 그렇죠. 당연히. 강간 다 포함되는 건데. 폭행도. 예, 네, 근데 여러분들 중에 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민사로. 예, 왜냐하면 형사적 처벌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예, 예. 그 정신적 위자료. 왜냐하면 이분들이 막 공황장애도 일으키고 또 예. 여러 가지 그렇죠. 정상적 생활을 하기 어려운 정도의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법행위인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혹은 그러한 사건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중에서 먼저 도래하는 날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래는 3년 안에 사실 원래 가해자가 누군지 알았으니까 사실은. 예, 예. 그러니까 3년 안에 소송을 제기했으면 됐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예. 민사상으로도 사실 손해배상 청구하기 어렵죠. 다만 이윤택 씨가 나와서 본인이 미안하고 뭐 할 수 있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겠다라고 저번에 사과하면서 얘기했잖아요. 했죠. 정말 그 말이 진정성이 있는 사과라고 한다면 본인이 소멸시효 주장을 안 하겠다 이러면 돼요. 그러니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방법이 없진 않고요. 예, 저는 소멸시효 주장 안 하고 그냥 책임 인정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예. 3년 지나도 그 사람이 오케이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손해배상에 대해서 법적으로 판단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윤택 씨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민사소송 제기했을 때 혹은 제기하기 전이라도 예. 자신이 먼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때 이윤택 감독이 사과 기자회견이라고 했던 것을 쭉 들어보면 예. 사과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아니,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인정하고 사죄합니다라는 표현은 했는데 근데 왜 아니라고 보셨어요? 그 인정이라는 게 그 그릇된 관행으로 이루어졌던 것이고 나의 더러운 욕망으로 그랬을 수도 있고 그랬다가 아니에요. 그랬을 수도 있고 그리고 법적 절차에 따라 책임을 지겠다. 근데 조금 전에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저도요. 형사적으로는 처벌 못하죠. 일단 불가한 거 네. 확실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소멸시효가 다 지났습니다. 예. 그걸 뭐 본인이 주장하지 않겠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상. 예. 예. 근데 그쪽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라고만 하고 그리고 내가 왜 그랬는지도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예. 그다음에 지금 그 당시에 얘기했던 뭐 성폭력 문제나 본인이 부인했던 그런 부분들에서 더 구체적인 그런 또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아무래도 저희 같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좀 받고 나와서 기자회견을 한 게 아닌가.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걸 알고 하는 기자회견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었어요. 아, 그래요. 네. 법이란 얘기를 막 얘기하는 네, 걸 보면서 거침없이 네. 얘기하는 걸 보면서. 네, 그렇죠. 그리고 그날 사실 사과도 원래 본인이 나가서 사과할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다른 사람이 하기로 돼 있었었는데 이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왜 다른 사람이 나와서 사과를 하느냐. 이런 비난이 거세지니까 마지못해 끌려나왔다라는 건데.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일단 어쨌든 이윤택 씨는 성추행 인정한 경우 인정을 했는데 처벌이 되냐 안 되냐를 먼저 따져봤고요. 그건 말고 앞에 대학원생의 경우라든지 조민기 씨 경우처럼 이제 인정 자체를 다퉈야 되는 경우. 그렇죠. 성추행이 있었느냐 성폭행이 있었냐를 다퉈야 되는 경우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미투 선언을 했어요. A 씨가. 근데 저쪽에서는 지금 부인합니다. 그래서 공소시효는 뭐 돼요. 최근의 일이에요. 그래서 돼요. 어떻게 따질 거냐. 증거를 뭘 갖다 들이대야지 처벌이 되는 건가. 이거 한번 보죠. 사실 성폭행 범죄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하는 경우는 없죠. 아니 뭐 그러니까 지금 얘기 보통, 들으면 통상. 있는 곳에서도 그러니까, 했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통상. 통상은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목격자는 없습니다. 예. 보통. 없다고 이제 보죠. 목격자는 보통, 보통 없고요. 없죠. 그 둘 간에 있었던 일은 그 둘밖에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 진술이에요. 피해자 진술만으로? 그러니까 피해자 진술만으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피해자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되고요. 아. 그리고 이게 검찰 조사, 나중에 재판 그 과정에서 굉장히 일관되어야 돼요. 아, 흐트러지면 그러니까, 안 돼요, 진술이. 네, 네.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고요. 디테일한 세밀한 부분까지. 네, 근데 과거에는 이제 성폭행,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강간이라고 하면 예. 이제 저항할 수 없는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돼야 된다라고 이제 법조인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에 뭐 멍이 있다거나 아.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증거가 되는데 요즘에는 예. 그 정도 폭행 협박이 아니라 그냥 상대방 의사에 반한 성관계도 성폭행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제 오빠 믿지 시대는 끝났다. 에? 오빠 믿지 하고 이제 같이 아. 했다가 이제 뭐 다른 뭐 그런 상황이 아. 되는. 그래서 오빠 믿지 시대는 끝났다는 얘기를 가끔 하는데 지금은 과거와 다르게 피해자의 진술을 굉장히 중시하고 그 진술이 일관되고 예. 이 사람을 굳이 저렇게 모함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면 예. 인정해주는 추세로 많이 갑니다. 사실 제가 이걸 들어오기 전에 판례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네. 2009년, 8년 이런 판례들 보면
어디 멍이라도 있어야 되고 CCTV라도 있어야 되고 확실한 증거가 있고 피해자 진술이 더해진 경우만 대부분 인정받았길래 저는 그런 건 줄 알았더니 예전에는 좀 그랬죠. 추세가 바뀐 거군요. 추세가 완전히 바뀌었고요. 그럼 CCTV 없어도 몸에 그럼요. 멍 없어도 네. 증인 없어도 그럼요. 내 진술만 일관되다면 네. 재판정까지 일관되다면 인정받는다. 그래서 예전에 얼마 전에 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그렇군요. 어렸을 때 그런 성폭행을 당했었었는데 예. 그분이 성인이 된 다음에 사실은 고소한 사건이 하나 있었었어요. 그래서 그 뭐 남자분에 대해 부인했지만 예. 이 사람이 어렸을 때 그 기억을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하고 일관적으로 진술을 하니까 예. 예. 사실 옛날 옛날 일이기 때문에 뭐가 없을 거 아니에요. 증거 같은 건 없죠. 예. 그러니까는 판사님이 사실은 이 증거를 그 피해자 진술을 들어보고는 이렇게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진술을 하는 것을 보아서는 당신의 말이 맞겠다. 이래가지고 인정해 준 사건이 있었었고 아, 그 사건 얘기하면서 아니 그 사람은 옛날 옛날 사건인데 처벌받았다면서 왜 이윤택 씨는 안 됩니까? 이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 그러네요 정말.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그러니까 성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그 2010년에 이제 이 규정이 바뀌었는데 그 당시 미성년자였으면. 미성년자. 네, 성년이 된 다음부터 고소기간이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 기간을 그분을 맞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예가 있었다. 예, 알려드립니다. 예. 청취자 문자 쏟아집니다. 쏟아집니다. 0997님이 특별법 얘기하셨어요. 특별법 같은 거 제정해서라도 이런 범죄가 명확한 경우는 처벌하고 가야 되는 게 아니냐 문자 주셨고 양재한님. 공소시효 좀 없애면 안 되나요 하셨는데 지금 이건 공소시효 네, 문제가 아닌 그렇죠. 거잖아요. 윤택 씨는. 친고, 고소기간. 네, 고소기간. 친고죄 그것 때문입니다. 아, 4522님 0682님 등등이 이제 학계의 폭로 앞에 인터뷰 들으시고는 이런 식이라면 연구실 출입문을 모두 투명문으로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 정말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대학에서. 네. 아 이분 이거 방송에 적합하지 않아서 제가 이걸 써도 되는 용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연구실이 순화해서 술집 같다. 예, 순화해서 제가 지금 표현했습니다. 예, 밀폐식 연구실을 없애버려야 될 지경이다. 이런 문자들 보내주시고요. 아, 0416님 아까 백 변호사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만약 법적으로 걸릴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저렇게 당당하게 기자회견하면서 법 얘기까지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분도 하셨다. 이런 말씀.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 발 못 들여놓게야 된다. 0047님도 문자 주고 계세요. 자. 이번에 한번 논의해야 될 건 뭐냐면 미투운동이 일어나면서 혹시 무고한 피해자들이 생기진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남성분들은 얘기하시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게 이제 미투운동의 유일하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근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그 주변에서 이미 어느 정도 다 감지하고 알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번에 최근에 미투운동 터지고 나서 보시면 예. 피해자가 한 명인 경우 있던가요? 없어요. 거의 대부분 이게 만성 저도요라고 손을 들어요. 그렇게 쌓이면서 이 사실이 진실이구나 아니구나라가 어느 정도 판단이 되는 것 같고. 아, 걸러진다. 네. 물론 뭐 피해자 한 명일 경우도 있겠지만 그 피해자의 진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구체적이고 예. 그 상황을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그런 정도의 진실성이 인정이 된다면 예. 이제 진위 여부가 어느 정도 가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회적 필터링 작업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걸러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판사들이 네. 이 진술의 일관성이라는 게 허술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럼요. 아주 그리고 디테일하게 전문적으로.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진술의 일관성에다가 무언가 하나씩 더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무언가 하나씩 보통 하나씩. 더 있어요. 네, 간접 증거라도 다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경우들을 기초로 해서 판단을 한다면 그래도 그러니까 무고한 사람이 나올 가능성 그렇게 아주 높지는 않다. 이 정도 말씀드릴 것 같아요. 이런 식의 그 문제가 된다고 얘기가 되어지는 가해자들은요. 예. 사실은 습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 뭐 아니다. 한 번에 어쩌다 잘못된 실수 이게 아니고 예. 그러한 행위를 수없이 반복하고 아무렇지 않게 해왔다는 게 예. 중요하기 때문에 그 패턴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재판정 지금도 문자 질문들 많이 들어오는데요. 일단 이 흐름들이 계속되면 제가 그때그때 그때 질문 드리도록 하고 여기서 두 분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백 변호사님 다이어트 잘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 재판정 노영희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화제의 인터뷰는 평창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빙판 위에 울려 퍼진 우리의 가요 홀로아리랑 여러분 들으셨죠? 그 홀로아리랑 선율에 맞춰서 애절하고 우아한 연기를 펼친 아이스댄스의
민유라, 갬민조. 아, 이 두 선수 연기 보고 가슴 뭉클했다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아이스댄스에 우리 선수단이 출전한 게 16년 만이란 것도 감격스러운데, 예, 푸른 눈의 갬민 선수가 한복 입고, 또 재미교포인 민유라 선수가 계량 한복에 애절한 연기하는 모습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오늘 화제 인터뷰 아이스댄스 국가대표 민유라 선수를 직접 연결해보죠. 아, 민유라 선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이런 목소리시군요. 네. 그 경기하는 모습만큼이나 목소리도 발랄해요. 아, 네. 원래 제가 좀 흥부자이긴 해요. 아, 개인전, 단체전 다 마친 소감, 모든 경기 다 끝낸 소감 어떠세요? 사실은 제가 또 들어가서 또 하고 싶네요. 경기가 너무 재밌어서 맞추니까 좀 아쉽기도 해요. 아, 또 하고 싶어요? 한 번 더 뛰고 싶어요? 네, 맞아요. 아, 그런 에너지가 남아있으니까 뛰고 나면은 다 에너지 소진되는 거 아니에요? 팬하고 국민들에게 너무 응원을 많이 받아서 정말 제 힘 쓸 필요 없이 그냥 한국 파워를 써서 한 것 같아요. 아, 민유라 파워가 아니라 한국 파워로. 네네. 아, 그래. 그 연기하는 중에 홀로아리랑을 따라 부르는 이런 저 입모양도 봤거든요. 네,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냥 뭐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니, 근데 민유라 선수는 미국에서 태어났죠. 네. 거기서 쭉 자란 재미교포잖아요. 네. 그럼 이 노래를 원래는 몰랐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제가 미국에서 태어나도 엄마는 항상 너는 한국 사람이고 너는 한국말을 해야 되고 한국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를 항상 얘기해 주셔서 저는 미국에서 태어난 완전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태어난 완전 한국 사람. 그러면은 이 홀로 아리랑이라는 노래는 올림픽용으로 준비를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해서 흥얼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네, 아리랑은 제가 옛날부터 알던 곡이고요. 그 소양 아리랑은 그 제가 한 2년 전부터 한번 이렇게 들어본 음악이에요. 그래요. 근데 그 음악이 너무 너무 감동을 잘 받는 곡이라서 감동을 줘서. 제가 네, 한국에서 열린 올림픽 무대에서 그거를 하고 싶어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아, 저 민유라 선수, 이건 갑자기 이거 부탁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홀로 아리랑 조금만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 노래 못 부르는데요. 아, 괜찮아요. 아, 그 다 노래 부르는 가수가 아닌데. 아, 선수인데. 네, 그럼 조금만. 아, 노래 진짜 못 부르는데.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 와. 딱히 맞네. 다시 빙상장에 있는 기분이에요. 네. 민유라의 아리랑. 제가 조사를 좀 해보니까, 사실은 쇼트 프로그램을 잘해야만 프리 프로그램으로 갈 수 있는 건데, 네. 우리 민유라 선수와 갬민 선수조가 쇼트에서 좋은 성적을 꼭 거둬야 된다, 이렇게 누누이 말했답니다. 그 이유는 프리에서 이 홀로 아리랑 연기를 꼭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아니, 뭘 그렇게 홀로 아리랑을 국민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왜? 아, 제가 아리랑은 정말 한국 사람들이 다 아는 곡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한국에서 여는 올림픽에서 꼭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니, 근데 그 프리 공목이 홀로 아리랑이라는 소리를 듣고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했답니다. 왜냐? 외국 심판들에게는 이게 낯선 곡이잖아요. 아리랑. 우리한테나 익숙하지. 네. 익숙한 곡일수록 유리하다는 게 이게 불문율인데. 네. 주변에서 반대 많이 했다면서요. 네. 사실은 코치분들도 반대를 하고 심판들도 반대를 했지만 네. 저하고 알렉스는 이 아리랑 곡을 꼭 진짜 올림픽 무대에서 하고 싶어서 그냥 끝까지 꽉 잡고 여태까지 왔습니다. 아니, 뭐 민유라 선수야 그럴 수 있지만 파트너 갬민 선수는 네. 미국 출신인데 어떻게 네. 이 아리랑이란 정서를 이해하고 아 그러면 아리랑 하자 이렇게 어떻게 받아들여줬습니까? 아, 처음에는 아리랑이란 곡을 몰랐지만 제가 음악을 한번 보여주고 그 스토리를 알려주고 이러다 보니까 알렉스도 진짜 감동받아서 이 음악을 꼭 하고 싶다는 마음을 생겼어요. 한이라는 정서를 이해해요? 한? 네네 이해해요.
정말 알렉스는 한국 사람이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아요. 한국 말도 하고 한국 음식도 잘 먹고 김치랑 뭐 그 코리안 바비큐 이렇게 고기 좋아해서 네 불고기랑 뭐 갈비랑 차돌이랑 이런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갬린 알렉스도 한국 사람 다 됐네요, 진짜. 네, 진짜 한국 사람 다 됐어요. 아니 진짜 민유라 갬린 선수 호흡이 너무 환상적이어서. 그 이 질문은 진짜 많이 받을 텐데 저도 그냥 할게요. 그 네. 연인이냐 부부냐 이런 소리 많이 들으시죠? 네, 그 소리 많이 듣지만 이 스포츠에서는 연애를 하면 정말 파트너가 깨질 수도 있고 일을 못하니까 네 그거는 약간 비즈니스처럼 비즈니스 파트너인 것처럼 이렇게 하거든요. 아 연애하면은 안 돼요. 그냥 파트너마다 다른데 우리는 그냥 친구예요. 아, 친구예요. 비즈니스 네. 파트너. 네, 맞아요, 맞아요. 아니, 저 그 얘기 들었어요. 그, 이제 두 분이 어쨌든 태어나고 자란 곳이 미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링크장 환경도 워낙 미국이 더 좋기 때문에, 미국에서 네. 경기 연습을 해야 되는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든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 스케이트 타는 경비가 좀 많이 들어서 좀 일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온 것만으로도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여기 올림픽까지 오는 게. 근데, 이제 연맹에서도, 많이 도와주셨고, 우리 예. 엄마랑 아빠랑 다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아니, 다른 협찬 이런 건 없어요? 뭐 스폰서 이런 건 없어요? 아, 스폰서는 따로 없고요. 그냥 그 비타민 같은 건 받고 뭐 물건 같은 건 받지만 아직 받고. 네, 아직 그런 스폰서는 아직 안 없어요.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말 스폰서 하나 없이 비타민 하나 협찬 받으면서 한국으로 귀화까지 해서 여러분 16년 만에 우리나라로서는 첫 진출입니다. 이 종목에. 대표 선수가 한 명도 없었어요. 참 귀한 커플입니다. 사실은 이번에 개량 한복 입고 홀로아리랑 한 이 경기보다 지난번이 전 좀 아쉬웠어요. 빨간 의상 입고 그 단체전 뛰었을 때 네. 민유라 선수의 상의 후크가 풀려나가면서 제대로 기량 100% 못 보인 거죠. 네, 맞아요. 제가 한 첫 20, 30초에 그 후크가 풀려서 그러니까. 정신이 조금 팔리긴 했었지만 국민들에게 응원이 너무 커서 쓰지도 못하고 그냥 에이야 그냥 하면서 하면 끝까지 가보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개인전 나갈 때는 이번에 나갈 때는 아예 그 상의를 다 꿰맸다면서요. 후크 없이. 네, 맞아요. 다 그냥 거기 커스텀 리페어 하는 데 가서 네. 좀 여기 세 군데 좀 꿰매주세요 했거든요. 아우 꿰매주세요 이 얘기 들으니까 진짜 한국 사람 맞네요. 그래요. 민유라 선수, 아이스댄스 선수 만나고 있습니다. 아, 16년 만에 아이스댄스 종목의 한국 대표 출전. 다음 베이징 올림픽까지 기대해도 됩니까, 민유라 선수? 네, 베이징 올림픽 때는 제가 정말 더 실력을 더 쌓여서 메달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때도 우리 갬린과 같이 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아, 같이. 목표는? 목표는 금메달. 아, 금메달. 아, 저는 민유라 선수 너무 시원시원해서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 정말 유쾌한 선수, 에너자이저 같은 선수, 민유라 선수. 사실은 여러분 순위가 막 높진 않아요. 이번에 개인전도 18위에 뭐 순위가 높진 않습니다만 정말 국민들이 금메달, 은메달 선수 못지않게 뜨거운 박수 보내주셨거든요. 국민들께 한 말씀 하시죠. 아, 국민들에게 너무 감사하고요. 국민들에게 너무 응원을 많이 받으셔서 제가 정말 아리랑을 함께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미국 돌아가면 또 직업을 갖고 일해야 된다 그러셨잖아요. 네. 무슨 직업? 아, 갬린 선수는요. 그 코칭해요. 얼음에서 이렇게 애들 가르치는 거요. 아이들 가르치고 우리 민유라 네. 선수는. 그리고 저는 그 강아지 봐주는 알바 하거든요. 제가 강아지를 워낙 좋아하고 또 옆 사이드 잡으로 알바를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아이스댄스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국가대표인데 네. 그 연습하기도 모자랄 시간인데 강아지 돌보는 알바한다는 거는 좀 저는 조금 속상하기도 한데요. 아니에요. 제가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요. 민유라 선수. 아, 이번에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습니다. 이 스폰서도 많이 생겨서 돈 걱정 안 하고 열심히 연습에 매진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너무너무 잘하셨고요. 다시 한번 열심히 뛰어준 것 제가 대표해서 인사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말 화제의 커플이었죠. 아이스댄스의 민유라 갬린조.
예, 그중에 민유라 선수 만났습니다. 전동성님, 광고 협찬이 폭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광주님은 제가 비타민이라도 후원하고 싶네요. 이런 문자가 쏟아집니다. 이석화님은 정유라한테 말 사줄 돈을 민유라한테 협찬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자까지. 아, 어제 링크장에서 울려 퍼졌던 그 노래죠. 소양의 홀로 아리랑 같이 듣겠습니다. 아이오씨가요, 이 홀로아리랑 가사 중에 독도 부분은 삭제하라고 요청을 했답니다. 할 수 없이 독도를 빼고 링크장에선 틀었다고 하는데 선수가 너무 마음 아플까봐 제가 그 질문은 못했습니다만 시원하게 한번 얘기해보죠. 그 가사, 독도야 간밤에 잘 있었느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